네, 오늘의 수급 특징주는요, 바로 아이진입니다. 이 종목 외국인들의 순매수력은 꾸준했죠. 또 특히나 12월 20일부터 어제까지죠. 10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였고요. 여기에 기관의 수급도 계속해서 붙어줍니다. 4거래일 연속 붙어주면서 4거래일 동안 또 양매수가 붙은 종목이기도 하죠. 이 바이오 의약품을 연구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아이진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사실 이 아이진의 주가 흐름을 보면요. 네. 그동안 많이 무너졌어요. 9월 네, 그렇죠. 1일이었나요? 6만 원대를 찍고 네. 무너져서 사실 조금 답답한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네, 있는 맞습니다. 상황인데 사실 제약 바이오 쪽이 지금 그런 흐름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네. 예. 특히 이제 아이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컸던 게 이제mRNA 코로나 이제 백신 관련된 이슈가 이제 계속 무리가 있으니까 예. 그게 뭐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 또 올랐다가 그게 조금 지나면 뭐 안 나오네 그래서 또 주가가 하락을 하는 이제 그런 양상이 좀 이제 계속 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상주들이 그러한 흐름들이 계속 네, 그렇죠. 나오죠. 예. 네, 뭐 어떤 소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 이제 내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흐름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아이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반짝 12월 한 초에 한번 또 mRNA 또 얘기가 나오면서 올랐다가 또 다시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단 mRNA 관련된 기술 력은 일단 국내에서는 좀 다른 회사에 비해서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임상 1상하고 2상 A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올 초에 아마 2상도 아마 진행이 될 걸로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난 뭐 9월에 그 mRNA 관련된 그 원부자재 관련돼서 이제 공급 업체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많이 진척이 됐다라는 건 뭐 맞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지금 보면 아이진이 갖고 있는 다른 포트폴리오에도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노인성 이제 성인 질환에 관련돼서 좀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허혈성 질환 관련된 신약군에 대한 임상이 현재 많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당뇨 환자가 이제 많이 걸리는 당뇨 망막증에 대한 이제 치료제를 호주에서 현재 임상 2A를 이제 완료를 했고요. 국내에서도 임상 2상을 이제 현재 완료한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된 이제 세부 절차를 아마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외에 이제 욕창 치료제 같은 경우도 국내 임상 2상이 이제 완료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면역 보조 이제 기반 이제 백신에 대한 부분도 임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대상 포진 이제 백신인데요. 뭐 지금 이제 기존하고 약간 좀 다른 그런 이제 양 이온성 리포점이라는 이제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제 만드는 그런 백신인데 현재 호주에서 임상 1상이 현재 완료가 됐고요. 국내에서 임상 2상을 현재 준비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새로운 기술에 대한 부분도 아마 시장에서 특히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좀 관심을 갖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뭐 최근에 이제 매출이 조금씩 늘어나는데 이거는 뭐 건강기능식품하고 의약품 도매업 어떻게 보면 기존의 뭐 바이오 관련 쪽의 매출이 상대적으로 뭐 발생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 아마 부수적인 그런 이제 매출이 좀 발생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코로나19 테마를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파이프라인을 얼마나 잘 유지하고 있는가가 네. 사실은 제약바이오 임상주를 볼 때 네, 가장 그렇죠. 중요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런 포인트에서 아이진은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만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리고 뭐 지금 가격대 자체가 뭐 그렇게 높은 가격대는 아닙니다. 물론 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은 게 뭐 낙폭과다가 이제 가장 좋은 호재이긴 하지만 예. 그 말고 그러니까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가격대는 뭐 그렇게 높은 가격대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직 저평가 국면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오늘 1.46%대 상승력이고요. 2만 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